폰 뚫리면 산책. 아, 올빼미를 소환하여 주변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. 보자. 우와. 야, 감속할 수 있고요. 아, 이렇게 하면 사냥꾼의 시야가 들어오네. 아, 이게 마킹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죠? 추가적으로 짐승을 보낼 수 있어. 야, 그러면 짐승 많이 모으면은 올빼미를 이렇게 먼저 레이더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있다 그럼 다 단체 공격 가는 거야. 예전에 그 어쌔신 크리드 하면은 그 단체 이제 암살자들이 늘어나는 것처럼. 개재밌네 게임. 올빼미 너무 멀리 갔대. 종료. 없어지면 안 되지 이거. 이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할 거는 사냥꾼의 시야밖에 없어. 가자. 뭐야? 아, 이거 우리 팀이었어? 왼자족이구나, 왼자족. 그냥 그래픽 좋은 포켓몬 게임이야? 나중에 한 10마리씩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? 다 보내는 거 아니야? 단체로 막 곰하고 막 늑대하고 막 멧돼지 막 달려나가면서 막 그치 막 뒤에서 맘버섯 막 2마리가 막 뛰쳐나가온 막 바닥에서 막 이런 소리 막 나면서 막 누가 피를 흘렸어. 이거 누구의 피일까? 핏자국이 큰데 생각보다. 저기 있다. 아, 사슴이네. 참 좋을 때야 좋을 때야 그쵸? 참 좋을 때야 오빠 나 잡아봐라 할 때. 여기다 하얀 늑대를 만나러 왔소.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 늑대를 찾아 내 편에서 싸울 수 있도록 길들이십시오. 보상 750의 경험치를 준다. 올빼미를 불러서 올빼미를 하늘에서 적에게 추적 표식을 붙일 수 있다. 아, 오케이. 마을에 주술사의 오두막을 지으면 기술 메뉴에서 새로운 올빼미 능력을 잠금 해제할 수 있다. 주술사의 오두막, 오케이. 일단 올빼미 불러. 올빼마 찾아! 가라 올빼몬! 날라다니는 거 봐. 우담족이 있네? 우담족 발견했고요. 우담족 늑대 사냥꾼을 처치하십시오. 일단은 저거다. 일단 이거야. 일단 이거부터 처치. 앉아. 앉은 다음에 자, 여기서 한 명뿐인가?
두 명 있는 것 같죠? 일어났어. 스텝 보소, 미친 스텝 보소. 야 스텝, 야 어디가? 야 어디까지 가? 어, 머리 맞췄다, 머리 맞췄어. 그 정도, 그 정도 무빙으로 나를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마. 빨강색을 따라가야 되냐? 그러네. 어우, 잔인한 놈들. 피 묻은 발톱 자국이라는데. 여기 아니었어. 쟤는 또 뭐야? 그렇지. 자, 고기를 사용하여 미끼를 제작하십시오. 자, 고기를 사용해서 미끼를 제작하라는데, 여기 뭐 그런 게 있나? 아, 여기서 뭐 하는 게 있나 보다. 에러는 길게 눌러 무기 바퀴를 여십시오. 아, 이거, 아, 이거야. 어, 이게 새로 생겼구나. 오케이, 많이 만들어 두지 뭐. 어, 두 개 정도 만들어도, 두 개 정도 만들어 두고. 그 다음에 늑대굴로 이어지는 핏자국을 추적하십시오. R3 버튼을 길게 눌러 사냥꾼의 눈을 사용하십시오. 이제 이거 아니야? 맞네, 맞아. 어, 그거네. 내가 너무 빨리 갔네. 저기서 하나 더 했어야 됐네. 한 마리가 남았었구만. 저기 있었던 애 세 명이었나봐. 오, 늑대인 줄 알았어. 이거 지금 그쵸? 어, 늑대 발자국인가? 어? 이쪽이 맞는 것 같아. 이 내려가는 쪽이 맞는 것 같아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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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오케이, 내려가. 미끼로 짐승 길들이기. 어허, 미끼 만들고. R1을 눌러 미끼를 던져서 짐승을 유인하십시오. 동물이 먹는 것과 천천히 접근해서 네모를 눌러서 길게 눌러서 짐승을 길들일 수 있다. 길들인 짐승을 보려면 오케이, 오른쪽 버튼을 눌러라. 어, 지금 현재 없고요. 가만 있어봐. 이제 미끼 꺼내. 그냥 바로 던지면 되나 보네. 나중에 곰도 길들일 수 있나? 곰도 길들일 수 있어. 어, 자, 먼저 저기, 저기다! 던져! 오케이, 천천히 천천히 다가가라 했어. 천천히 다가가라 했어. 천천히 천천히 다가가서 다 먹으면 안 돼. 그럼 천천히 먹어야 된다. 벌써 다 먹으면 안 돼. 여기서 이제 길들이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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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버튼이 왜 똑같아 이씨. 어씨, 당황했네. 너 당황했어. 야, 버튼 똑같아서 당황했어. 선입력 됐어, 앞에 있는 게. 어, 됐다. 하얀 늑대 길들이기 성공. 아빠,
다듬어줘요. 짐승에게 목표물을 공격하거나 선택 장소를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. L2 버튼을 눌러 선택하고 R1 버튼을 눌러 명령을 내리세요. 오케이. 짐승이 부상을 당하거나 당하면 다가가서 네모 버튼을 길게 누르면 고기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짐승이 죽으면 오른쪽 짐승 메뉴에서 회생시키거나 새로 길들이십시오. 잔인한 인간들 같으니라고. 쓰다듬어 주기. 잉 이방. 응 아방 고마워. 나 그동안 방황 많이 했잖아. 이제 같이 아빠 위에서 살게. 잘 대해줘야 돼.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아 이러면 이제 공격한다라는 거구나. 어. 아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웅크리면 짐승의 시야도 감소한다. 야 임마 주인이 지금 웅크리고 있는데 니가 임마 소리 내면 어떡해. 짐승이 대상을 공격한다. 오케이. 어 아까 봤던 이거 한번 공격 한번 해보자. 일로 와. 이름 하나 지어줄까? 뭐로 할까 여러분들? 어? 하얀 늑대에게 우담종을 처치하도록 명령하십시오. 점심밥이라니 무슨 소리. 아니 씨 점심밥이라니. 자 이거 공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오케이 이러면 동시에 써는 거 아니야? 이게 응용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거든? 맞지? 케이드라! 자 짐승 메뉴를 열고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을 전부 보십시오. 이 메뉴에서 짐승을 선택해 부르거나 길들인 동물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런 짓을 해? 안 해. 절대 안 해. 이런 기능은 아예 없애버려. 왜 만들어놨어? 몇몇 야수의 지배자 기술은 새로운 짐승을 길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. 점심밥 점심밥이 귀여워? 그러면 다음에 잡는 애는 뭐야? 뭐 저녁밥이야 뭐야? 씨. 야 그럼 이렇게 하자. 그래, 그래 야 점심밥으로 가. 점심밥으로. 어. 그래요. 그래 그래. 점 우리 점심밥아. 우리 신밥이. 어 애썼어 애썼어 여기 여기. 애썼다. 밥 먹어라. 어 잠깐만 늑대도 공격하나?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오 야 와 야 근데 거의 그거다. 사람 잡는 용도로 써야겠어. 거의 죽을 뻔했어. 2대1이었으면 갔어. 어 2대1이었으면 갔어. 응당 갔어. 2대1이었으면 응당 갔어. 어 무서워. 응. 아니야. 아빠 나 귀여워. 늑대 가죽은 진짜 많이 모은 것 같죠? 뭐야? 어 잠깐만 우리 집 늑대를 잘 데리고 갈 수 있을까? 이 근처 왜 이렇게 늑? 오 이 산불은 뭐지? 여기 왜 이래? 어 이거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? 아니구나. 야 여기 너무 무섭다. 기술 하나 뭐 배울 수 있는 게 늘었네. 보자. 소형 지도에 식물이 표시된다. 지도 메뉴에 내 주위로 드러나는 영토가 200발자국이 늘어난다. 이거 아 일로 가야 되네. 빠른 이동할 수 있나? 바로 지금? 오케이. 어디 목적지를 가지 않고 그냥 바로 빠른 이동할 수 있네.
이거 하나만큼 진짜 좋다. 자, 이제 제법 좀 마을스러워졌는데? 사람들도 좀 있고 말이야. 그쵸? 한 네다섯 명은 있겠는데? 주왕 주인님 별풍선 한 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내가 야수를 지배하게 돼서 야수의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러 온대. 마을 짓기. 마을은 왼자족의 안식처입니다. 오두막을 강화해 기술, 무기 등을 잠금 해제해 보십시오. 그거네요. 집이 더 단단해지면은 내가 무기나 기술 같은 게 더 많이 저간다는 거지. 산업화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네. 사는 곳이 어떻게 보면. 그 다음 마을 오로스의 땅에서 오두막 재료를 찾아보십시오. 마을 및 가방 메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. 자원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마을로 가서 강화 가능한 오두막을 찾아보십시오. 늑대는 내가 또 부를 수 있겠지 뭐. 여기선 안 불러지는 것 같고. 언니 상처는 괜찮아? 이 언니 아직 상처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좀 봐줄까 언니? 많이 아물었네요. 되게 많이 아물었다. 와, 야 이거 꿈에는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이때는 저렇게 아물을 수가 있나? 갈대랑 사슴 가죽이 필요하네. 사슴 가죽이 또 이럴 때 필요하네. 자, 이거 하게 되면 냄새 위장이나 불저항 및 속도 증폭 요리법 보상 은닉처에 매일 무료 아이템 제공 1500 경험치.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? 이거 왜 이렇게 좋아? 안 할 수 없게 좋아. 이거 왜 이렇게 좋아? 슬슬 이제 파크라이의 그거죠? 자원을 모아오게 하는 노가다가 조금 시작된 것 같은데? 이때까지 좀 게임 좀 즐겼으니 이제 이 게임이 파크라이라는 거 좀 느끼게 해주겠다 그거냐? 재료 찾아오라네. 자, 지금 얘 것도 한번 봐봐. 얘 거는 갈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갈대랑 사슴 가죽이 하나 필요했던 것 같은데 갈대 하나 가지고 오자. 슴사는 어디 사니? 슴사 여기냐? 여기로 가자. 이거 사슴 아니야? 염소인가? 야 잠깐만, 창을 날리면 아깝지. 얘네들 너무 눈치가 빠르다. 오 뭐야? 깜짝이야. 늑대구나. 늑대! 가라! 너무 빨라. 어떻게 됐어? 차라리 늑대로 잡아버리자. 야 그게 훨씬 편하겠어. 한 방에 죽지도 않는데 이거. 어디 잡았니? 여기니? 이거 염소 아니야? 아 사슴이네요. 2등. 사슴이었네. 오케이. 진짜 편리하겠는데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이 미친. 아니 거북이도 있어.